국내 최대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중국 자본을 등에 업었다. 일본 전범 기업에 손을 잡으려 한다. 서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술 유출, 기술 약탈, 투기 자본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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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경영진과 핵심 엔지니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군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MBK 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선 MBK 펀드에는 중국계 자본이 5% 안팎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영풍 MBK 연합군이 경영권을 가지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K와 영풍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이 토종 사모펀드인 MBK의 중국 자본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던 겁니다. 오히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종합상사 스미모토 등과 접촉했다며 일본 전범기업과 손잡으려는 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풍그룹은 장 씨 일가가 영풍을, 최 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나눠 경영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입니다. 75년간 공동 경영을 이어온 건데 두 집안의 갈등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3세 경영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신사업 확장이나 배당 정책을 두고 두 집안의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양측 경영진의 지분은 엇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남은 유통 지분 23%를 놓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